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소금을 만드는 맷돌 읽어줬었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글 홍윤희 그림 한태희.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죠.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너도나도 임금님 칭찬을 했어요. 아, 그런데 자네들, 임금님에게 신기한 맷돌이 있다는 거 아나?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임금님께 상을 주신 거구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던 도둑은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도둑은 궁궐로 숨어들었어요. 임금님은 맷돌 앞에서 나와라, 멈춰라를 외치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나와라 옷 하면 옷이 나오고 멈춰라 옷 하면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은 자신도 모르게 씩 웃었죠. 오라, 저것이 신기한 맷돌이로구나. 도둑은 모두 잠든 사이 맷돌을 훔쳐 도망을 쳤어요. 도둑은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도망가다가 외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고 점점 배 안에 쌓여갔어요.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너무 놀라 멈춰라 소금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맷돌은 도둑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바닷속에서도 맷돌은 쉬지 않고 돌았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게 되었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게 바로 맷돌이에요. 이 맷돌이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준 소금을 만드는 맷돌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임금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임금님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 주었죠, 임금님이. 그리고 임금님이 생각이나 말한 거에서 나와라, 옷. 멈춰라, 옷. 와, 또 임금님은 맷돌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나와라, 소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또 도둑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도둑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소금이 깊은 바닷속에 빠졌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